먹어. 아니 못 먹겠다니까요 왜 저도. 아니 뭐 아니 나쁘지 않아. 아 근데 맥주를 가져와서 이게 아우. 아 제가 또 준비한 게 있는데 아 맥주가 있으니까 섭섭하네 이게. 안주? 아 요즘 이제 대세 술인데 이게 뭐. 뭐야? 아, 아, 역시. 얼마나 맛있을까?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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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 대박. 소주를 준비했어. 야, 아 나는 소주도 안 먹는데 반가워 그냥 아, 소주만 꺼내면. 어. 아 이거 무설탕이 요즘 대세인 거 아시죠? 그렇지. 그리고 아이고 이것도 한국에서 가져온 특별 그건데 이거 저희 엄마가 준 거예요. 헐. 엄마 준 건데 이게 이제 잔이에요 잔. 이게 귀엽죠? 어머 세상에 너무 귀엽다. 이제 따라드리겠습니다. 아, 네. 아이고. 아유 감사합니다. 자 저도 오늘 아하이. 왕잔. 아하이. 아이고 감사합니다. 선생님 그 건배사 한번 해주시죠. 그... 리더로서. 사실 이제 아직 여행이 아직 많이 남았어요. 다치지 말고 우리 잊지 않을 정도의 어떤 추억을 만들고 갔으면 좋겠어. 왜냐면 너네 지금 너무 바쁘고 잘 나가. 정말. 하지만 태계일주가 너희 마음 안에 일본이었으면 좋겠어. 아, 오케이. 어. 사실 기한 형님이 원래 오글거리는 멘트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만큼 기한 형님도 이번 여행이 좀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라는 게 우리 모두가 암묵적으로 약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감정들이 다 동일하다라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오! 언니. 와서 빠니쿤. 어 너무 빡세다. 아니 괜찮아? 아 예, 더 이상 못하겠어. 리밋이야 리밋. 태계일주가 너희 마음 안에 일본이었으면 좋겠어. 아, 오케이. 자, 자, 짠, 짠, 짠. 아, 좋았겠다. 와, 씨, 부드러워. 엄청 부드러워. 아, 기가 막히죠? 아. 난 이거 보니까 덱스 저기 우리 인도 갔을 때 생각난다. 아. 그렇죠. 아, 그때는 이게... 사실 그때는 그때 좀 친해지기 전이잖아요. 좀 어색했지 좀. 좀 미안한 게 얘 처음 봤을 때는 별로 안 반가워하다가 이거 보고 너무 반가워해서 좀 미안하더라고. 아 그때 좀 상처였어. 근데 이제 와서 말하는데 약간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시간인가? 왜냐면 그런 거 좋다. 처음 온다 그랬을 때 덱스 너 온다 그러니까 야 덱스 걔는 너무 잘생겨가지고 야 야 안 돼. 긁고 간대 이제. 아 근데 형님 그 저희 그러면 인도 가는 거 덱스라고 아시죠? 왜 안 돼? 아니 좀 비주얼 잘생긴 걸 좋아. 아 그럼 저는 안 돼서 되는 거야? 아니 내가 돋보이려고 널 데려가는 게 아니라. 근데 그렇게 말하면 내가 뭐가 되냐고. 나 아니지만 왜 형은 되는 거야? 그러니까 나 올 땐 아무 소리도 안 했어. 아이고 수윤아 먹어야겠다. 더러운 세상 진짜. 아우 잘 넘어간다. 누가 보면 술꾼인 줄 알겠어요.